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6 X드라이브 3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98,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주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부 사고 차량이고요. 최근 엔진 오일까지 교환 완료되었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보실게요.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측면,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는데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6.13으로 거의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2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7.82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이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네,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 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구 쪽에도 PPF 시공해주셨고요. 동일하게 PPF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8,280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A필러 쪽 살펴보시면 하만 카돈 사운드 되어 있고요. 네,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보시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360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보시면 네,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살펴보시면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 두 개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고요.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있고요. 시가잭 이용 가능하세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수납 공간 네,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서부터 앞자리까지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요.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네,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네,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정원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X6 X드라이브 30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